안녕하십니까. 달성호흡장애인복지관 영양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이들 힘들고 지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로리도 낮고 수분이 풍부한 여름철 채소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랏빛 여름 채소인 가지 영양 정보, 가지 구입 요령, 손질 방법, 보관 방법, 가지밥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랏빛 여름 채소인 가지 영양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혈전 예방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항산화 색소인 안토시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안토시안 색소는 블루베리나 포도 등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안토시안은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해 염증과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줘 혈관이 혈전 등에 막혀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가지는 이뇨 효과가 있어 부종을 예방해주고 가지를 익혀 짠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며 몸속에서 나트륨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줌으로써 혈압을 조절합니다. 100g당 17칼로리인 가지는 칼로리가 낮은 식품 중에 하나이며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이라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과 철이 풍부한 가지는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지의 구입 요령, 손질 방법,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 요령은 첫째, 꼭지 끝이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고 표면에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을 고릅니다. 검보라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손질 방법은 꼭지만 제거 후 껍질째 먹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 방법은 가지는 조온에 약하므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 시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시들기 전에 사용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굵게 잘라 소금에 절인 뒤 물을 빼고 보관하고 건조 보관하실 경우에는 세로로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린 뒤 보관합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해 원활한 피의 흐름에 도움이 되어 혈관 청소에 아주 좋은 가지는 절임, 구이, 볶음, 조림 등으로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지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와 요리 순서를 참고하여 오늘 한 끼는 영양 만점인 가지밥이 어떨까요? 그럼 가지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섭취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